서울에포구 제1공영 주차장이죠. 여기서 이렇게 차를 이렇게 쫙 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기 차를 대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우리는 이제 밖으로 나가서 횡단보도 길을 건넙니다. 주차장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와서 이렇게 길을 건넙니다. 길을 건너서 이제 저리로 쭉 올라가 볼게요. 공영 주차장에서 길을 건너서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서 이제 또 여기로 또 올라갑니다. 네, 제1공영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이렇게 쭉 오셨죠? 오셨으면은 1위로 쭉 올라가면은 서울에포구 안에 2층이 있습니다. 2층에서 또 3층까지 있으니까 한번 구경해 보세요. 저희가 한번 찍어 올려 보겠습니다. 아, 예. 여기 밑에를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있죠. 여기 공중 화장실이 있어요. 여기서 2층으로 이렇게 올라오시면은 여기가 꽃게 먹고 갈래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너무 시원하고 좋은데 여기가 이제 지금 개업한 지가 얼마 안 됐나 봐요. 자, 안녕하세요. 여기 이 서울에포구 전통어시장 2층에 오시면은 저기 꽃게 먹고 갈래 이런 그 간판이 있습니다. 아, 이곳이 그 개업한 지 얼마 안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야만 그 사장님 대표 여기 대표님이 계십니까? 지금 이곳이 뭐 하는 곳인지 한번 자세히 한번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래 국제 시장에서요. 네. 꽃게나 피를 떠먹고 오시면은 양념도 팔고 치즈도 팔고 꽃게가게 팔고 여러 가지가 드시러 오시면 사가지고. 그럼 여기하고 일반 밑에 상가에서도 저기 뭐야 뭐 햇떡 가지고 들어가서 먹는 데 있잖아요. 그게 여기 밑에 될 텐데. 거기하고 여기하고 어떤 차이가 나요? 이거 밑에 회원인데, 같은 회원인데. 아, 그런 회원이에요. 여기 밑에 회원이고, 회를 떠가지고 올라와서 양념을 드셔도 되고, 꽃게는 사고 올라와서 쪼 먹어도 되고, 다 해주니 우리가 양념비만 내고 다 해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밑에도 그것도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럼 똑같습니까, 가격은? 아니에요, 가격은 이런 옆에들은 꽃게찜도 7,000원이고, 여기 5,000원. 아, 조금, 예. 싸게. 회원이니까, 여기가 회원이라서. 아, 조금 저렴하다 이거죠? 여기서 꽃게찜도 뒤에서 한 10,000원 타는데 뒤에서는 우리는 5,000원. 아, 그래요. 저렴하게 해서. 네. 근데, 네. 이곳이 꼭 저 서울에포구 전통 모시장 2층에 있습니다. 예. 네. 2층에 올라오시면은 아주 깨끗해 좋네요. 예. 네. 여기가 이제 올라오는 길은 그 서울에포구 제1주차장 아, 서울에포구 제1공영 주차장을 치시고 내려가 길 건너가지고 서울에포구 안으로 들어오는 쪽으로, 전통시장 간판 쪽으로 쭉 들어오시고 2층으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여기 앞에 파출소인가? 내가 옛날 사람이 돼서 파출소. 해양 파출소 바로 앞에 있고요. 그 올라오시면 됩니다. 여기 많이 이용해 주세요. 여기 올라오시면 아직 또이 전망이 좋으니까. 전망이 이렇게 다 보여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바다도 다 보이고. 여기가. 서울에포구. 낭만과 추억의 이 서울에포구입니다. 자, 전통어시장 2층에 있는 꽃게 먹고 갈래. 네, 많이 이용해 주세요. 사장님, 장수TV에 보고 왔다면 더 잘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주 많이 오세요. 네. 와, 2층에서 이렇게 오니까 또 3층 올라가는 길도, 야, 여기도 엄청 시원하고 좋네. 야, 여기 정말로 시원하다. 여기 에어컨 바람 필요가 없네. 너무 좋네요. 여기가 3층이네. 물론 해수
조격장도 있는데? 네, 이거 조격장. 오늘 쉬는 날. 아, 이게 조격장이에요? 네, 그리고 사장님, 네. 이따 여기로 올라가면 그네도 있고, 만화 캐릭터인가 무엇인가도 있고, 여기 있는 것도 있다. 그럼 여기 올라가요. 여기 조격탕도 있는데 오늘은 쉬는 날이라네요. 아, 여기 바다가 다 보이고. 여기 여사님 보고서 난 따갔다. 여기가 무료 조격장이래요. 네, 오늘 월요일 날 중소부 쉬는 날. 아, 좋아. 여기 너무 좋네. 무료 조격장. 여기서 음식물은 못 가지다. 텔레비 나오는 거다. 아, 그래요? 아, 음식물은 못 가져오고. 야, 3층에서 바라보는 또 소래포구. 이야, 멋있네. 3층이 이렇게 좋은 데가 있었네. 그런데 이곳이 소래포구 전통 어시장 3층에 있습니다. 3층에 있습니다. 3층에 올라오시면은 아까 보셨죠? 그 무료 조격장도 있고 이제 하늘정원으로 하늘정원. 갈매기도 여기에서 높은데 얘네도 높은 데를 좋아하네. 아, 소래포구 이 전통 어시장 있잖아요. 저희들은 그 1층에서 이렇게 회만 뭐 먹고 저 파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2층에 올라와 보고 지금 3층인데 이렇게 그 하늘 정원이래요. 하늘 정원. 와, 이게 멋있어요. 야, 여기 멋있다. 여기는 뭐 소래포구를 한눈에 쫙 다 볼 수 있는 곳이네. 소래포구야, 야, 이런 곳이 있어요. 이거 그네인데, 그네. 야. 여기에, 아이고, 애들, 데리고 연인들하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그네를 타면 좋겠어요, 이렇게. 아, 자, 멋있습니다. 아, 좋죠? 자, 소래포구에 이렇게 멋있는 곳이 있는 곳을 몰랐어요, 저희들도. 근데 아보니까, 야, 무려 조격탕도 있고, 여기 이렇게 있어요. 3층에 네. 이렇게 그네로. 네, 이것이 하늘정원이죠, 하늘정원. 야. 와. 야, 너무 멋있네요. 정말로. 야, 오늘, 우리도 오늘 처음으로 여기, 이가 이런 곳이 있는 것을 알았네요. 아, 너무 멋있습니다. 여기 한 번도 안 오신 분들 여기 오셔서 구경들 하고 가세요. 소래포구 3층 옥상에 왔습니다. 하늘공원에 왔습니다. 하늘공원. 야, 멋집니다. 바다가 한눈에 쫙 깔려있고 너무 멋있네요. 여기는 반려견도 동반을 하게 돼 있어요. 대신에 에티켓을 잘 지켜야 됩니다. 반려견은 목줄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배변용 위생봉지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반려견의 배변은 즉시 치워야 합니다. 싸운 이력이 있거나 대견 견종 맹견은 반드시 입가리개를 씌워야 합니다. 자, 여기 반려견들도 같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는 음주하고 화기는 사용 금지하고 이렇게 커피도 마실 수가 있고 여기는 또 이렇게 취식 장소가 있습니다. 해 같은 거 떠가지고는 이런 데서 드셔도 되나 봐요.